촬영이 전화가 와서 끊겼네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볼은 수저로 떠먹어야 될 정도로 점도가 높은 것.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 양쪽은 거의 이쪽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써보니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분명히 되게 컴팩트하고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겨우 요 정도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조작이 편한 건참 좋았어요. 씻을 때도 편하고 옆에 있는 바이타믹스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낮으면 뭐라 그러죠? 이 본체 높이가 낮으면 내가 힘줘서 누르기도 편하고 뭘 뽑거나 하는 그 결착이나 다시 뺄 때도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아, 그리고 이게 그 흡착판으로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무리 세게 돌려도 잘안 돌아가요. 이쪽과 이쪽이 흡착판으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보통 토크가 확 걸리면 지금 보면 모터가 돌아가는 힘은 큰데 이 상부가 잡아주는 힘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확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요 밑에 있는 흡착판 두 개가 양쪽에서 꽉 잡아주면서 요걸 좀 본체가 흔들리는 걸 해소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컴팩트한 컵 크기, 그리고 이제 뉴트리 보우를 편하게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의 컵 부분의 뚜껑만 바꾸면 바로 텀블러가 되는 거, 그리고 체결감이 좋은 거, 눌러서 확 끝까지 돌리면 달칵하거든요. 그리고 닌자니까 사실 그 모터는 믿고 써도 되는 거, 그리고 네 가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컵은 요거, 볼은 여기 파워 볼이라고 써 있는 건 요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쓸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조그만 크기에 비해서 엄청 높은 출력? 힘이 좋아요. 조그만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지? 아, 옛날에 그 애니콜 코팅이라고 하면 아실려나? 아마도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약간 스텐 같지 않아요? 아, 소리 들어보면 네, 이런 플라스틱입니다. 도장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주방에 있으면 예뻐요. 그거에 홀려서 샀죠. 하지만 남편이랑 저는 오케이 이거는 보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못생긴 건좀 빼고. 자, 그리고 이거의 장단점 간단히 말할게요. 자, 컵이 엄청 용량이 크죠? 1500ml. 물론 이게 초고속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넣으면 난리가 나요. 사실은 이제 뚜껑 부분을 봤을 때 뚜껑에도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다 보니 이렇게 끼워놓고 그냥 여기를 손으로 제가 막지 않고 돌리면 물론 꽉 닫아야 돼요. 끝까지. 손으로 막지 않고 돌리면 여기로 토마토 간게다 튀어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걸 요 제품을 여기다 두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뭐가 퓨퓨 이렇게 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왜 여기에 뭐가 튀나 했더니 다 여기서 튀어나온 거더라고요. 오케이 그 뒤로는 그냥 뭐 가스 방출되는 데를 막지 않는 한에서 살짝 손으로 덮어가지고 튀는 것만 내 손에 다 묻어서 바로 씻게 썼었고요. 그리고 이게 날이 서로 위에 두개 날이랑 맨 아래에 있는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는 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정말 잘 갈려요. 정말 잘 갈리는데, 아래쪽에도 도는 날은 위쪽보다 천천히 돌아요. 아마 그 차이 덕분에 더잘 갈리는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단점이 아니기도 해요. 대부분 단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랑 저희 남편은 불편했던 부분은 이거를 끝까지 눌러서 쓰면 안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그 음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다 갈고 여기 음료수가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꺼내서 옮겨서 따르고 씻으려면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저 솔직히 제가 이거 찍으면서 이거 분리를 못해요. 이 부분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편하게 할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매일매일 이거를 저 대신 분리하는 남편 정말 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어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 거의 분리를 하지 말고 쓰라는 거냐, 이러면서
좀 역정을 냈었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은 마감도 좋고, 이렇게 묵직한 만큼 튼튼하고, 이런데 물이 들어가는 건 있지만 잘 마르게끔 되어 있고, 힘을 받는 부분은 다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체결을 했을 때, 달칵하진 않지만, 이렇게 약간 꾹 하고 눌리는 마지막 저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체결이 됐는지 정도는 확인하기가 편하고, 일단 예뻐요. 비싸 보여요. 한 36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크고, 가볍게 쓸 수가 없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뭐 하나 씻으려고 하면 조금 고생을 해야 했다. 물론 만듦새는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좀 털근육이 좀잘 생기는 타입이었다면 이걸 썼을 텐데요. 야, 이거 진짜 들어가 보면 이 기어박스 좋은 거 알겠어요. 아마 역으로 회전해야 되는 날의 기어 때문에 기어박스 부분에 공들여 가지고 묵직하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씻을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 어쩌라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걸 잡고 돌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씻다 보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털어내고 말려서 쓰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불안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상의 단점 때문에 우리한테는 단점이었고 다른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네, 뭐 저희 있는 동안은 잘 썼으니까요. 네, 튼튼했고 좋았다. 그리고 못생긴 걸 괜히 보여드렸네. 이 본체에 대해 더 설명해야죠. 본체는 아주 깔끔합니다. 이쪽에 당연히 이제 음식물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돌아가는 힘 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전원을 꽂으면 여기 살짝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번 눌러가지고 녹색 불 나오게 켜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돌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현재 돌아가는 강도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바람 나와서 모터 시켜주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청소를. 뭐, 없어요. 뭐가 없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수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매뉴얼한 부분이라 저는 좋아요. 직관적이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체크할 수 있는 달칵 소리가 나는 체결부도 있고. 좋았으나,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쓰는 뭐라 그러지? 이 조리 보조대는 이 정도 높이인데 제가 지금 조금 낮은 김치냉장고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컵을 놓고 이거 체결했다고 칠게요. 이랬을 때 저한테는 이게 꽤 높았어요. 그이 쿠쿠랑 저랑 눈높이가 같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자꾸 돌리거나 할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냥 제가 키가 작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타믹스 부분, 바이타믹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워낙에 그 팬분들도 많고, 이거 만듦새를 제가 처음에 이거 이렇게 놓는 게 싫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써보니까 그냥 처음에 토크를 확 받을 때만 덜컹하고 그리고 나서 알아서 돌아요. 물론 그렇게 잘 만들었겠죠. 지금 보면 이렇게 물이 차지 않도록 하지만 그 이렇게 두께는 줄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뚫려 있는 손잡이. 여긴 그냥 구멍 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마르고 들기도 쉽고 힘 받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러니까 잠겼으면 잠겼고 열렸으면 열리는 체결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백화점에서 다른 모델을 봤는데 이게 불투명한 뚜껑으로 된 모델은 제가 이거를 또 낑낑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 쿠쿠 쓸 때처럼. 그래서 아, 그거는 못 써요 하고 전 바이타믹스 안 맞나 봐요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거 남편이 혼자 저기 코스트코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온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뚜껑이 지쳤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부분에 걸쇠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 걸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걸쇠를 탁 꺼내기만 하면 그대로 쭉들 수가 있고, 이러면 이게 걸쇠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걸쇠가 딱딱딱딱 걸리게끔.
그래서 일단 체결감에서 저한테는 합격이었죠. 여기서 연골 이렇게 보니까 그 생수 큰 생수통 같네. 그래서 위에 부분, 그러니까 아마도 그 뭐라 템퍼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내용물을 눌러주는 입구 부분이 있고, 요거는 가운데로 꽂아가지고 좌우로 돌려주면 어느 쪽으로든 잠겨요. 그리고 체결될 때 탈칵.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건 아, 잘 만들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10년 워런티니까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패킹 부분이 딱한 줄이에요. 이렇게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양쪽에 걸림쇠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결감이 좋고 진공감도 좋다. 진공이 된단 말은 아닙니다. 요거는 들었을 때 아까 그 쿠쿠에 비해서 기어 박스가 작아요. 그죠? 기어 박스의 높이도 낮고, 기어 박스를 꺼내볼까? 기어 박스를 이렇게 보면 보이려나? 기어 박스가 이만해요. 그죠? 그 보이는 만큼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바이타믹스는 요만하다. 요만했다. 이 정도 느낌이 오죠?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들고 휘두르기는 부담이 되는 무게고, 손목에. 요거는 그냥 뭐 음료수가 많이 담기지 않았다면 아무런 무리 없이 휘두를 수 있다. 하지만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요 기어박스 부분은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안 되게 되어 있고, 한번더 잡아주는 검은색 이 뭐라 그러지? 고정핀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요거는 그 사용자가 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접속부에 쏙 들어가게끔 놓기만 하면, 그리고 뚜껑 닫으면 뭐 그때부터는 그냥 직관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 따로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어디 있냐면 이쪽 여기쯤에. 그리고 요거는 펄스, 내가 누를 때만 윙 돌아가고, 요거는 지금 보면 하얗게 조그맣게 처음에 이제 이걸 못 봐가지고 왜 6단에 있지 이랬는데 요기 요걸 이제 올려가지고 속도, 날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분이에요. 요거 시간. 요거는 온오프. 그래서 돌릴 때는 1에 놓고 요걸 눌러서 작동을 시키고 윙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점 돌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충실히 갈아내고, 또 끄기 전에는 다시 1로 돌려가지고 전원을 끄면, 회전을 멈추면 나중에 틀었을 때 갑자기 또 5부터 돌아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고무판 부분이 은근히 고무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고무예요. 고무 부분이 의외로 소음이랑 진동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돌릴 때의 소음은 뭐 다른 많은 그 유튜버 분들이 그 측정을 해놨던데 대부분 93에서 94데시벨 정도 돼요. 최대 속도에서. 근데 이제 저는 최대 속도로 옆집에 피해가 갈까봐 최대 속도로 갈진 않는 편인데, 닌자의 경우에는 제가 최대 속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 중에 어떤 게 느린지 몰랐기 때문에 이거 잘안 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정된 스무디로 돌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요거는 이제 1단부터 올려가지고 6, 7단까지만 하고 보통은 내려와요. 그래도 충분히 크리미한, 당근, 사과, 케일, 꿀, 미숫가루 주스가 나오고, 그렇게 해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얘도 1부터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리니어하게 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최대로 돌리긴 좀 어려운 거예요, 얘도. 그래서 저는 결국 여기로, 우리는 여기로 정착을 할것 같다라는 평입니다. 이 친구는 작은데 시끄럽고 사용하는데 힘은 크게 들지 않는 반면, 이 친구는 오케이, 용량도 헤비듀티고 컵도 헤비듀티고 튼튼해요. 근데 내 손목에 너무 무겁고 나보다 세서 내가 얘를 유지보수하기가 어렵다. 제일 무난하게 쓸수 있는 게 의외로 이 친구였고, 저는 이 친구랑 그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태팔
조그만 믹서기를 병행을 하는 구조로 정착을 할것 같다. 그래서 얘는 뭐 양념도 갈고 그러겠죠? 양념 갈고 아니면 솔직히 이걸 들고 다른 방에 가서 갈순 없어요. 근데 저희 가끔 손님 올 때는 저 이거 가지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갈고 나오거든요. 덩치가 조그마니까. 왜냐면 내가 매뉴얼하게 흔들어주면 어느 정도 초고속으로 돌아가진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셔벗이나 스무디 질감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그냥 오래 써가지고 훈련이 된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내가 범용으로 막 쓰고 손님이 여러 명 왔을 때도 시끄러운 게 괜찮은 뭐 친구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여러 명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친구한테 정착을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 둘은 이제 방출을 할 거예요. 얘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산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초고속이나 뭐 이렇게 양날 크로스 컷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날이 있는 거 엄청 신기술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이 컸고 갈리는 힘에 실망을 한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대형 음식점에서 쓸만한 힘이 필요한 그런 외적인 부분, 기능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랑 안 맞았다라는 것뿐이고 좋은 제품이에요. 이 친구는 예쁘고 컴팩트한데 제한적인 사용 용량과 미세한 불편함이 있고 엄청 시끄럽다. 엄청 시끄럽다라는 부분. 아마 이 나무 재질과 공명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여기서 써야 하고 바닥에 흡착판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는 한 20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워런티 10년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걸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 거예요. 안녕.